이 곡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으시면은 바로 아실 거예요. 브람스의 눈물을 비올라 소리로 잘. 제가 존댓의 역할을 해야겠죠. 저희가 오늘 할 콘텐츠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법한 현악 앙상블 곡입니다. 첫 번째로 할 곡은 바흐의 골드베르그 변주곡인데요. 간단하게 앙상블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두 명이서 모여가지고 연주하는 거를 앙상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 곡은 트리오라고 세 명에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와 함께 하는 앙상블인데요. 첫 번째 곡은 바하 골드베르그 바레이션입니다. 바하 시대 때 백작이 불면증이 워낙 심해서 골드베르그라고 바하 제자한테 연주를 맨날 시켰대요. 자기 잠 잘 수 있게. 그래서 이 곡은 거의 1시간가량의 길이의 곡이고요. 이 곡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한두 살 때 어머니들이 꼭 태교하실 때 무조건 CD 안에 포함되는 수록곡이고요. 저희가 한번 연주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연주할 곡은 하이든 콰르텟의 이제 종달새라는 곡인데요. 일단 아까 트리오와는 다르게 콰르텟은 바이올린이 하나 추가가 되고요. 보통 이제 콰르텟이 제일 보편적인 스트링의 현악기 실내악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든 콰르텟은 약간 퍼스트가 캐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곡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름이 종달새인 만큼 제가 종달새 역할을 해야겠죠. 일단은 아 잠깐만 어떡해. 이제 이 곡은 또 수행평가에서도 많이 나온다고 하고 영어 듣기 평가에서도 가끔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주할 현악 자중주 곡은요.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라는 곡입니다. 슈베르트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자면 14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9명이 죽었을 정도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게 남들과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슈베르트는 총 50여 곡 정도를 죽음에 관한 주제로 곡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죽음과 소녀라는 현악 자중주 곡입니다.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하이든의 황제인데요. 이 곡은 트리오와 마찬가지로 바레이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마는 이제 퍼스트 바이올린이 제가 하고 이제 바레이션 1번은 세컨 바이올린, 바레이션 2번은 첼로, 그리고 바레이션 3번은 비올라, 마지막 바레이션 4번은 다 같이 테마를 이제 연주하는 곡인데요. 이 곡은 지금 현재 독일의 국가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찬송가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곡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할 곡은 보케리니의 미뉴엣입니다. 저희가 구성은 스트링 퀸텟 구성인데 방금 전에 들으셨던 스트링 쿼르텟 구성에서 지금은 이제 첼로 한 대가 더 추가돼서 스트링이 이제 다섯 대로 연주를 하게 돼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으시면은 바로 아실 거예요. 뭐 화장실에서도 많이 들리고 영어 듣기 평가 인트로에서도 많이 들리고 음악 수행 평가로도 많이 들리고 이게 여러 곳에서 많이 들리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브람스 스트링 퀸텟인데요. 앞에 했던 곡과는 다르게 첼로 두 대가 아니라 비올라 두 대가 들어가는 편성이고요. 브람스가 현악기 중에 비올라를 제일 좋아했는데 지금 할 곡에 비올라 솔로가 들어있으니까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은 영화 슬픈 장면이나 다큐멘터리에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연주할 곡은 브람스 스트링 잭텟 1번이고요.
바이올린 2대, 비올라 2대, 첼로 2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2악장을 연주할 텐데 2악장은 브람스의 눈물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 브람스의 눈물을 비올라 소리로 잘 풀어내 보겠습니다.